만 원에 판매를 하고 5천 원이에요. 아, 두 장에 만 원이요? 세 장에 만 원이요? 어, 만 원이에요? 이게 5천 원. 이쪽에는 5천 원이에요. 패딩 2만 원이래요. 하나에 5천 원? 하나에 3천 원이래요. 아우터 만 원. 5천 원이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 특파원입니다. 여기는 바로 동대문 도매시장 세일. 자, 이제 겨울 세일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추운가요? 지금 제 코가 이렇게 빨개질 정도로 추워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나온 곳은요, 일단 APM 플레이스 앞으로 갔는데 APM 플레이스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너와갖고 지금 맥스타일 건물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맥스타일 둘러보고 디오트 상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오트는 밤 11시부터거든요. 먼저 맥스타일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매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차 타고 왔는데 혹시 주차 같은 것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도 처음 와갖고 얼마나 좀 세일한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현금만 가능해서 현금만 뽑아왔습니다. 주차는 성동고등학교 거기 주차장이 저렴하거든요. 동대문은 좀 비싸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스탕 같은 거 세일을 60%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 혹시 몇 시까지 해요? 맥스타일은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니트류가 여기는 다 만원이에요. 여러분 여긴 만원이고 여기는 세트가 39,000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저기 후드티 있는데 저기도 이제 만원인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맨투맨 같은 것도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친구가 말하는데 퀄리티가 좋은데 단가가 약간 높다고 하네요. 여기 있는 맨투맨은 만 이제 만원.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여기도 맨투맨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남자 옷. 아, 그 남자 옷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여기 남자 옷도 있으니까 이런 맨투맨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기모예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아, 요거는 줄이고 뒤에 네, 뒤에 거는 기모. 어, 이게 재질이 괜찮다. 아, 양기모 좋다. 이거 핏도 괜찮다. 오버핏인데 네. 여기 이렇게 신발도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 되게 빅세일. 여긴 5,000원이에요. 5,000원 여러분. 일단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어, 내 스타일인데 이거? 이거 5,000원이래요. 어, 이쁘다 이거. 어, 그것도 이쁘다. 어, 이쁘다. 여기 5,000원이고 여기는 만원. 지금 신당역인데 디오트로 가면 되나요? 지금 제가 있는 건 맥스타일이에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입니다. 사이즈는 풀인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괜찮지 않아? 여러분 약간 어떠세요? 여기 벨벳 여기. 오, 야, 여기 진짜 이거 괜찮지 여기. 헐이 좋은데? 헐, 저거 2만원대에 샀는데 진짜 싸네요. 이거 5,000원입니다 여러분. 블랙으로 블랙. 사장님 이거 주세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니트도 맞죠? 니트는 여기 만원부터 2만원대까지 이렇게 해서 니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만원부터 2만원까지 이렇게 니트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거 약간 색깔 이쁘지 않아? 어떤 거? 이런 거? 어, 보라색 귀엽다. 어, 야, 이거 재질 괜찮다. 어, 괜찮다. 니트 치마인데 15,000원. 어, 이거 괜찮다. 아, 조금 길긴 길어. 너한테 여기까지. 복숭아 너무 길대. 완전 이쁘다. 세트 너한테 잘 어울리긴 하는데 좀 길어. 아, 길어?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죠? 15,000원. 소매 부분 여기 디테일이 이뻐. 여기 15,000원이야 야, 이쁜데? 이게 더 예뻐 너한테. 어, 이게 더 이쁘긴 하다. 네. 네. 아, 물건 있는 것만 해서 빨리 오시는 게 좋다고 이 사장님이 하시네요.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치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돈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옷은 많지만 내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친구분은 직원 아닙니다. 여기 이제 쇼핑몰 MD한 친구라서 동대문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 뭐야? 그거 특이하다. 벗었는데? 너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가격대는 지금 다 매달마다 달라요. APM 플레이스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니트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무스탕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가도 재고 남아있을까요?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방금 사장님은 재고 정리되면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모자 파는데 안녕하세요. 모자인데 만 원이에요 다. 아, 두 장에 만 원이에요? 대박. 여러분 여기 두 장에 만 원이. 나는 한 장에 만 원인 줄 알았는데 세 장에 만 원이요? 이거 되게 핸드메이드 같아요. 여기 모자 두 장에 만 원, 캡은 세 장에 만 원이에요. 너무 이쁘시다. 이거 쓰신 거 너무 이쁘시다.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왜 이렇게 이쁘세요? 이거 여기가 옆으로. 아, 그래요? 모자 잘 몰라. 여기 지금 여기가 그거 돼야 돼. 아, 귀엽다 새거. 근데 모자가 새 거여가지고 옆에가 눌려. 아, 너 저번에 얼마 전에 이런 모자 쓰지 않았나? 있어. 근데 그건 트위드. 아, 맞아. 머리를 까야 되는데 비위 맞아요. 때문에. 근데 진짜 저렴하다. 내일도 하세요? 네. 내일도.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행사예요. 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른 데도요? 여기 전부 다. 아, 여기서 나왔어. 저기는 금요일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주말도 하고 다주 화요일까지 원래 일정이 잡혀 있어요. 아 이거. 여기 맥스타일 앞에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신대요. 주말에는 안 하시죠? 합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는데 네. 미모의 사장님. 너무 예쁘죠 이 모자. 너무 잘 어울리시죠.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는데. 토요일은 네. 저희 행사가 없고. 아 일요일만. 일요일은 나옵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몇몇 매대는 주말에도 하신대요. 여기 여기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여러분. 셔츠에다 입으면 예쁘겠다. 사장님들이 계좌이체도 받아주실까요? 어 당연하죠. 네 받아주신다 하십니다. 네. 지금 일단 맥스타일 앞에는 많이 없어갖고 거의 좀 둘러본 것 같고요. 벨포스트 앞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디오트가 11시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오트로 넘어가서 볼게요. 오전에는 안 해요. 방금 여기 벨포스트는 정리를 하자면 오후 9시부터 9시. 새벽 4시 정도까지 하고 매대는 12시까지 안 돼. 아 매대 12시까지? 아까 4시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맨 처음 사장님이? 어. 몰라? 사장님마다 다 약간 입장 차이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냥 직장이 알아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장 안에도 할인은 되게 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건 디오트 상가예요.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전철로 나오시면 가깝고요. 매일 옷은 아마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차 타고 왔는데 집 갈 때는 이제 택시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첫차 기다리셔갖고 첫차 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차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동대문이 좀 주차비가 비싸거든요. 한 시간에 얼마였지? 6천 얼마인가? 한 시간에 거의 6천 원 정도 하는데 성동공구 가면 아까 2,400원 거의 얼마였지? 맞아 맞아. 10분에 2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0분에 200원? 동대문이 주차가 비싸요. 그래서 뭐 한 시간에 한 6,000원대 정도인데 그 성동공고 공영주차장에 대시면 주차비가 2,000 얼마인가? 아무튼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성동공고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차는 더 싸더라고. 네 경차는 더 싸다고 합니다. 디오트가 제일 저렴한가요? 디오트 자체가 원래 도매 가격으로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있어요. 광해패션몰 여기 앞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작년 여름처럼 세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세일 행사 구매하면 따뜻한 호빵과 핫팩도 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2-3만원 여기 패딩은 3만원에 판매를 하신대요. 이거 너무 이쁘다. 흰색깔 패딩. 저기가 이제 페이크퍼 자켓인데 저기는 3만원대이고요. 괜찮다. 여기는 한 장에 5천원? 만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나봐요. 세트세트다. 자켓이랑 이런 거 다 가격이 달라갖고 천천히 다 보여드릴게요. 애기 옷 물어보신데 원래 애기 옷이 저쪽에 팔거든요? 근데 오늘 매대가 없네요.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여기는 만원부터 2만원까지 가죽 조거 팬츠 만원에서 2만원. 이거 핵처럼 안 돼 이거? 털 너무 좋다 이거. 털 안 빠진다. 이거 너무 괜찮다. 이쁘다 이쁘다. 힙하다. 이런 힐에다가 신으면 이쁘겠다. 이런 건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여기부터 2만원. 어쩐지 이거 엄청 괜찮더라고요. 여기부터 만원이요? 여기부터 만원이라고. 여기는 이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신다고 하시네. 이거 이쁘다. 이거 크롭인데. 크롭인데 여기가 소매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쁘다. 여기도 2만원, 만원대. 이제 만원, 2만원대 가격이고요. 얼마예요? 여기가 3만원이고요. 네. 2만원이에요. 패딩 3만원? 네, 3만원이요. 3만원? 이거 괜찮다. 이거 바지 괜찮다. 여러분, 이거 골덴 바지 이쁘지 않나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만원이에요? 골덴 바지 이쁘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이런 바지인데, 네, 이건 골덴이 아니거든요. 이거 사야겠다. 이거 골덴 바지, 이거 아이보리 색깔로 하나 치세요. 도매가로 31,000원에 팔던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2만원? 2만원. 여기는 2만원이래요, 여러분. 저거 내가 보여줬던 거야. 이거 이쁘다고 너한테. 근데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요거 25,000원. 꼬글이 이것도 이쁘다. 꼬글이 요거 좀 디테일 있다. 저거 이쁘다. 이거 15,000원. 양기모다. 여기 만원이다. 여기도 만원이네요, 바지. 이거 이쁘다, 핑크 색깔. 바지 다 만원이고요. 이쪽에는 5,000원이에요, 바지가. 여기는 5,000원. 네, 이쪽 바지는 5,000원. 그리고 이쪽 바지도 여기도 5,000원이다. 완전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이즈만 남았어요? 5,000원. 5,000원 괜찮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스킨이에요. 일자 핏. 뒤에 또 밴딩이 이렇게 있네요. 네네네네. 허리 밴딩. 스판이 나오는 스판. 스판도 좋다. 우와. 이게 5,000원.
너무 싸다, 그쵸? 여기는 쭉 10,000원, 5,000원, 3만원? 이건 3만원이래요.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괜찮다. 컬러도 깜찍하고. 이런 롱패딩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바지 원단 퀄이 좋아. 진짜. 완전 와이드. 이거. 완전 괜찮지? 이거 괜찮다. 근데 진짜 와이드하다, 이거. 내부는 도매 상인분들이 막 움직이시는데, 제가 거기 가갖고, 약간 하면 민폐인가? 좀 이게 걱정이 돼서, 만약에 도매 상인분들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하면 좋은데, 만약에 혹시나 이제 민폐가 될까봐. 이거 내 스타일인데, 이거? 이거 얼마예요? 꼼장색 이쁘다. 이거 10,000원이래요. 카키까지 있대. 그러게. 여기는 10,000원, 20,000원대. 네. 여기는 10,000원, 20,000원대. 여기는 5,000원, 10,000원. 어디? 보라색 바지? 약간 밑에 조거 덮여 있어. 월야. 여기는 5,000원. 일단 이 쇼티는 5,000원. 여기는 어디냐면요. 퀸즈스퀘어 광희 패션몰 앞이에요. 여기 세트 세트에 10,000원. 자켓도 10,000원? 이것도 괜찮다. 이거 귀엽다. 그치? 이건 세트에 10,000원. 바지구나. 니트 바지. 이런 거는 이제 20,000원. 저쪽에는 세트로 10,000원. 저 이제 맥스타일에서 지금 광희 패션몰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다 보고 디오트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몇 시죠, 여러분? 11시 49분. 디오트 열었겠다. 가보자. 디오트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산 게 상의 하나랑 바지 하나. 오늘은 생각보다 저번보다 별로 안 샀어? 별로 안 샀어.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단가가 좀 있으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 하고요. 아마 토요일은 거의 진행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동대문 자체에서 휴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제 케바케인데 어떤 매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아까 저기 어디냐 맥스타일 앞에서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APM 플레이스 앞에 가봤는데 거기는 안 하고 있고요. 간데가 맥스타일, 그리고 방금 저기랑, 그리고 이제 디오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 야, 저기 봐봐. 와, 진짜 많아. 역시 디오트다. 야, 이거 찐이다. 사람 진짜 개 많아. 이거 너무 무서워하다. 와, 여러분, 여기 장난 아니에요. 와, 사람 진짜 많아, 레알. 진짜. 디오트는 채팅 답변한. 어머, 대박. 저쪽 여기 길 건너라. 죄송. 어머, 또 구독자분을 만났어. 쓰다가 구독자분들 만나면 챙겨온다고 했던 초코파이를 나눠드리고 계세요. 즐거운 쇼핑하세요. 여러분, 자. 헬게이트. 헬게이트.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바로 디오트.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아니. 이거 옷 밑에 있지. 감사합니다. 구독자분께서 핫팩을.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쭉 나가신 다음에 길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신 저기도 하나 있어요. 구독자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잘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니트는 다 10,000원이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사회 같이 찍어도 돼요? 네네. 커뮤니티 보고 왔거든요. 정말요? 네. 패딩 20,000원이에요? 네, 촬영해도 돼요? 안녕, 촬영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패딩 20,000원이래요. 네, 여기만 리얼 오리털로 저희가 3만원 쓰고 있어요. 여기 리얼 오리털로 여기는 3만원이래요, 여러분. 여기 2명, 와, 2명. 여기 거 옷 진짜 좋음이라고 친구가. 헐, 패딩 20,000원 대박이죠? 와, 후리스 5,000원. 그냥 주는 거지.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그냥 주는 거. 코트 20,000원, 패딩 20,000원. 와, 귀엽다, 귀엽다. 마지막 하나 남았다. 패딩 20,000원, 코트 20,000원, 후리스 5,000원. 여기 귀엽다, 여기 귀엽다. 이거랑 빨강 두개. 빨강 두개. 2만원. 2만원. 여기는 가방인데 여기는 얼마일까요? 이거 가방은 혹시 얼마예요? 2개 10,000원이요? 하나에 5,000원. 하나에 5,000원? 가방 2개 10,000원이에요. 요거 이쁘다. 요거 이쁘죠, 여러분? 5,000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유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요거 이쁜 것 같아요. 요거. 해봤는데 요거 이쁘다. 매일 나오는 매장도 다르고, 매일 위치도 다르네. 그래서 내가 여기 채팅에 쳤어. 여기 이걸로도 멜 수 있고, 요런 클러치 같은 거는 여기다가 손을 넣어갖고, 요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 이쁘거든? 나 또 5,000원이야. 그런 느낌으로. 내가 보기에는 요거 이쁜 것 같고, 이거 5,000원이잖아. 뭐 하나 살까요, 여러분? 다른 분이 집어가셨어. 요것도 귀엽네요. 5,000원.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집에 가방이 너무 많아서. 이뻐요? 이쁘긴 한데.
아 고민하고 있어. 아 사주세요. 사 2만원이요 2만원 아나나어 집에 가서 다른 분이 집어 가셔갖고 일단 저는 일단 고민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분이 마음 주셔서 이렇게 가져가셔갖고 어, 어 괜찮아 나 집에 가방 많아. 아 맞아 너 가방 나무 있잖아. 응. 어 여기 보고 싶은데 여기는 다 만원이라고. 키높이야. 흰 부츠 이뻐요? 아 이번에 흰 부츠 샀는데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갖고 요거 이쁘지 않나요? 이쪽에 있는 매대 여기는 두 장에 10,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핫팩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이 두 개 너무 예쁘다. 두 장에 10,000원이에요? 하나 3,000원이네. 하나 3,000원이요? 하나 3,000원이래요. 아 면스커트 약간 모메이드 라인이야. 오. 어 긴 것도 있어. 괜찮다. 어 맞아요. 수돗님 어. 수돗님 왔어 여기. 이만큼 질렀어요. 즐거운 쇼핑하세요. 사람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갖고 여기 디오트는 금요일까지예요 여러분. 아 저쪽에는 다 10,000원이래요. 아 여기는 10,000원이래요. 여기는 10,000원 코트랑 이런 거 10,000원 코트랑 이런 거 10,000원씩. 어? 이거 괜찮다. 이거 10,000원이래 여러분. 어머 괜찮다. 여기 뽀글이 자켓 이런 것도 10,000원. 이런 것도 10,000원이고 이거 파도 10,000원인가? 이거 파 10,000원이면 대박인데? 어 이거 10,000원이에요? 이거 10,000원 괜찮다. 원래 35,000원을 팔았었대요. 도매가로. 털이 빠지는지 한번 봐야 돼. 자켓 10,000원? 털 안 빠져. 어, 털 안 빠져. 털 안 빠져요. 요거 하나 주세요. 어 괜찮다. 그거 얼마야 여기는? 5,000원. 여기 5,000원이래요. 디오트는 사람이 좀 원래 많아요 여러분. 5,000원. 치마 5,000원씩. 대박. 어 이쁜데 이거? 여긴 2만원. 여긴 2만원씩. 패딩 2만원씩. 사이즈는 진짜 랜덤인 것 같아요. 물건 계속 채워줍니다.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이쁘다. 되게 크게. 얼마야? 2만원? 귀여운데? 이거 얼마예요? 2만원부터 시작. 시작 2만원 네, 시작이야? 이런 거는 뭐 2만원 이런 거 3만원 이게 견부로 5리터리에요. 아 5리터리에요? 네, 리얼 라쿤이에요. 아 리얼 라쿤 89,000원 정가 팔던 거 살짝 안 빠져요. 리얼 라쿤에 5리터리 이게 원래 20만원이었다고요? 18만 9천원 아 189,000원이요? 네. 와 근데 이제 지금 뻥 안 치고 3만원? 진짜로 네 3만원이요? 네, 와 18만원이었던 거 지금 3만원 리얼 라쿤이래 리얼. 아 이거 2만원 이 2만원이요? 털 달린 것만 3만원이고 어, 맞다. 오, 요건 2만원이에요. 기다리세요 세상에 많아. 이 리얼 라쿤이요 괜찮은데? 사람들 너무 많아. 제가 여기 낑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원피스 두 장에 10,000원이에요. 요거 뭔가 이쁠 것 같은데? 원피스 두 장에 만 원. 세 개 만 원. 기억이 안 나. 자 원피스 두 장에 만 원씩. 아, 네, 안녕하세요. 멋지 올려주신 거 보고 와서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3개 10,000원이에요. 요거 니트 컬러 이쁘다. 니트 목폴라. 지금 잘 나가는 거 창고에서 오고 있다고 해갖고 네, 이따가 다시 올게요. 네. 요쪽은 이따가 다시 오기로. 여기는 두 장에 10,000원.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 이 치마 되게 특이한데? 여러분 이거 치마 특이하지 않아요? 벨벳인데 예쁘다. 밑에 이렇게 있어요. 어 이거 후드티 이것도 괜찮다. 이거 괜찮다. 10,000원. 괜찮다. 롱니트 5,000원? 요거 또 하나 살래요. 두 장에 10,000원. 니트 두 장에 10,000원. 이거 기모 두 장에 10,000원인데 모자 선물로 주신대요. 흥질밥 두 개 10,000원이래요. 지금 요 정도 샀어요. 혹시 금요일도 물건 들어오긴 하는지 쇼핑하면 쓱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금요일날도 근데 물건 들어올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여기에 매일매일 깔리는 사람도 다르고 깔리는 매장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매장마다 위치도 다르대.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매장이 나와도 다른 위치를 매달 할 수 있어서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나 봐. 이제 안 추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켓류 2만원이요? 자켓류 2만원. 두 장에 10,000원이요? 와 두 장에 10,000원 괜찮다. 진짜 싸죠. 맨투맨 한 장 5,000원. 후드티도 5,000원. 기모 들어있다. 양기모라서 두꺼운 것도 있고 기모가 아닌 것도 있고 얇은 기모인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런 야상 같은 거 10,000원이래요. 10,000원. 여기 10,000원. 요런 거 10,000원. 여기는 구두는 10,000원이고 슬리퍼는 5,000원이고 예쁘다. 색깔과 이것도 이쁘다. 그럼 몇이에요?
아, 두 장만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도착해서 보고 왔어요. 아, 정말요? 방금 오신 거요? 아, 다 뒤져가지고. 아, 정말요? 동네만 약간 처음 와가지고. 아, 진짜요? 여기서 그냥 온 거예요. 아,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디에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길 건너셔서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쪽 앞에서도 있는데, 근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격대는 여기 조금 싸고, 질은 저기가 조금 더 좋고요. 아. 괜찮아? 어, 네네네네. 어, 이거 괜찮다. 뭔데? 이거 멘토맨. 나 아까 까만 거 샀어. 아, 샀어? 안에 이렇게 기모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두 장에 만 원. 오, 만 원, 만 원. 아우터 만 원. 아우터 만 원. 아우터 무조건 만 원. 벌써 1시에요? 아. 이런 건 얼마예요? 네. 5천 원이에요? 대박. 이거 플리스, 이거. 플리스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 5천 원이래요. 플리스, 플리스. 아, 너무 웃겨. 럭스 옷 이쁜데 저도 럭스 옷 좋은데 럭스가 안 하더라고요. 분홍색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핑크색도 귀여워. 털 빠지냐고 물어보신. 털 잘 안 빠지. 얘 좀 아까부터 털 빠지는 거 보는데 많이 안 빠진 것만 사더라고요. 얘 여기 가방. 어, 안녕하세요. 이만큼 샀어야죠. 저기 플리스 저기 하나에 5천 원이에요. 저기 사야 돼요. 또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이런 여기 다 새 상품이에요. 여기 제가 오늘 입은 거 풀착장 요거는 제가 요거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업로드 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썼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2만 원? 3만 원? 어, 너 얼마 안 썼다. 나 3만 원 썼어. 나도 한 6만 원 썼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저번보다 정말 안 썼어. 어, 진짜 안 썼어. 저번 첫날 10만 원 썼나? 맞아. 아, 저번에 여름 세일 때 거의 막 한 몇십만 원 쓰고 왔는데. 아, 마지막 날에도 아마 올 것 같고, 아마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쌀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 날에는 웬만하면 올 수 있으면 오지 않을까. 매장 세일은 뭐예요? 이게 도매상가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 매장들이 이렇게 입점이 돼 있잖아요. 그럼 매장마다 이렇게 행거에다가 걸어놓고 세일하는 상품들을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제가 왜 거기서 영상 안 찍냐면 도매하시는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시는데 제가 막 귀찮게 거기서 막 영상 찍고 있으면 좀 민폐일까 싶어갖고 민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네, 네. 혹시나 민폐일까 싶어갖고 지금 럭스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한번 봐달라고 하셔갖고 여름 때랑 비교하면 솔직히 여름 때가 조금 더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건물 상가들이 여름 때가 더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름 때가 완전 대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APM 럭스랑 APM 바로 앞이에요. 뉴뉴 앞인데 전에 제가 여름 세일 때 여기서 핸드폰 케이스를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들른 곳은 맥스타일이고요. 거기는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데 케바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 상인분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는 것도 있고 주말 특히 토요일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른 곳은 광희패션몰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가? 12시 12시?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요. 디오트 상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예요. 아, 정말요? 네.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맞죠? 이번에 디오트 말고는 맞죠? 네. 약간 여름보단 좀 180도 이제 너무 풀려가지고.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했지? 세 군데 하고요. APM, 뉴뉴, APM 플레이스, APM 럭스 안 합니다. 아, 뉴존이랑 디자이너 클럽도 안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 끝!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대문 도매시장 겨울 세일에 한번 왔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하울 영상은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에스더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상 뿅!